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의 상황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원 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일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분야,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도 좀 힌트를 주시죠. 네. 제가 지금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게 이제 뭐 자율주행 쪽을 좀 보고 있고, 최근에 그 종목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제 뭐 그 인상적인 뉴스 하나 있어서 한번 보면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차의 개화가 시작됐다는 뉴스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나왔던 주요 기술들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소재들을 보니까 뭐 MLCC, 그 ADAS, 그 FMS, FMS는 뭐 차량 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그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테슬라가 좀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LG 이노텍이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주가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게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거의 5% 가까이 그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PCB 기업들이 많이 이제 엮였거든요. 뭐 신택이라든가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종목들 굉장히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흐름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ADAS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시스템에 PCB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또 요게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그 MLCC입니다. 그 MLCC는 그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에는 거의 다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소재이고요. 요게 삼성컨덴서가 그 전장화 쪽으로 최근에 강하게 진출하면서 최근에 그 자율주행 관련주를 엮이고 있고, 그리고 그 테슬라 쪽 납품 시작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 얘기가 되고 있고요. 관련 그 최근에 유니캐스트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유통하는 기업이지만 자회사 그 AI 매트릭스가 자율주행 4까지 구현이 가능하고, 이런 차량 관련 그 FMS 차량 관제 시스템도 만들면서 그 자율주행 관련 기업으로 엮이면서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모트렉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뭐 자율주행 관련 기업을 제가 보는 기업이고, 아비코 전자, 또 우리 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들인데, 그 시장에 보면은 뭐 카카오라든가 2차전지 종목들 대우야 그 저점을 깨면서 밑으로 종목들 빠지는 반면에, 말씀드린 종목들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향 중에 최근에 시장 조정 받으면서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봐야 할 섹터가 어디서 지금 우리가 물려도 어디서 물려서 거기서 놀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볼 수 보면 알겠다. 삼성 전기 같은 경우도 LG 이노텍의 후속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빠진 거를 그러니까 너무 빠진 것을 많이 빠졌다 해서 저가 매수 노리는 것보다는 전 세계적인 시장 흐름과 기업들의 투자라든가 자금이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실제 주가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놀아도 자율주행 쪽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봐서 오늘 자율주행의 어떤 대장주 역할하고 앞으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삼화컨덴서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화컨덴서가 최근에 그 전장용의 그 캐퍼시터라고 해서 DCAC라고 하거든요. DC 링크 캐퍼시터라는데, 이쪽 수주가 계속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쪽에 그 구동용 MLCC, 전장용 MLCC 공급이 이제 올해 1월 때부터 시작이 됐고, 뭐 독일의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라고 해서 그 친환경차 부품 회사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4년 그 7년간에 400억 규모의 그 전장용 캐퍼시터 공급 계약이 됐다는 거. 또 그 아우디 쪽으로도 들어가서 올해 이제 아우디 쪽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장용 캐퍼시터 쪽에 본격적으로 그 매출이 나오는 3만 컨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고,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서 MLCC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만 컨트에서 오늘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그냥 지금은 가격 따지실 필요가 없는 게, 지난번에 7만 2천 넘어갔다가 지금 만 원 정도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적자 매력이 있고, 그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KB에서 9만 원 나오고, 불케이스로 10만 7천 원까지 나왔으니까, 타겟 PE 25배 올해 입대에서 적용하게 되면은 일단 8만 8천 원, 내년 기준으로는 10만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저는 내년에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나서, 단기적으로는 13만 원까지도 가능하니까 삼화컨덴서 한번 자율주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한번 접근해 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화컨덴서 앞으로 설 연휴 이후에도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